평양의 모습. 자, 이렇게 늘 행사를 준비하고 전투다 해서 사람들 동원하고 일시키고 착취하는 것. 자,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혁 차장. 네. 70일 전투 또 시작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월 7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네.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네.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나 살펴보면 이 두 달 동안 노동신문에서 사설을 17번을 실었는데 그중 네. 14번이 당대회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장황한 사설을 실어놨고요. 네.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서 네. 지금 뭐 주 한 번 이상 대규모 군중 집회에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총력을 기울여서 체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7차 당대회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동신문 보이는데요. 70일 동료, 전투를 동력하는데 70% 개선이란 말을 쓰는군요. 네. 자, 이번엔 70일 전투를 강조한 건데 70일 전투의 철야 진군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군요. 그 저런 그 용어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북한에서는 네. 뭐 고난의 행군이네 무슨 전투네 하면서 뭔가 큰 이슈가 있고 체제 단속에 나설 때 전투나 저렇게 그 뭐 행군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신문에서 계속해서 저런 전투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 당대회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은 체제 결속도 시키고 행사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김정봉 실장님 말씀해 주셨듯이요. 뭔가 이번 36년 만에 열린다는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새로운 타이틀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전망 주셨잖아요. 네. 제1비서가 아니라 뭔가 좀 멋진 뭔가를 가져오려고 할 네. 가능성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네. 네. 국가주석이고 공산당 총석이고 그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아닙니까? 네. 아주 이름이 좋잖아요. 그럼 네. 자기는 전부 다 뭐 제1비서니 네. 제1위원장이니 좀 모양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그렇듯 네. 한 타이틀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네. 이번 당대회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네. 경제인데 앞으로 네. 앞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최고 지도자로 있는 한 앞으로 어떤 그 국가를 만들어 나겠다. 네. 여러분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네.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주목이 되는데 아마도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한 10개년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해서 네. 10년 후에는 내가 이 북한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겠다. 라는 그 전당 네. 목표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할아버지 때부터 고깃국에 입밥 먹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지요. 자, 쌀밥 먹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자, 허리띠 졸라매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김정은도 몇 년 전 다짐했지만 아직 거기엔 다가서지 못하고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보 위기의 출발점이 바로 그런 생각이 차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또 북한은 영상을 하나 공개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위한 미끼를 던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요. 미국의 버지니아에 사는 대학생 모습입니다. 관광가다 잡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절 매게 됩니다. 봅니다. I wish that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never manipulate people like myself in the future to commit crimes against foreign countries.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s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but please, act to save me. 자, 버지니아 대학생, 명문대학교 학생입니다만 여행 갔다 저렇게 잡혀서 저게 다 연출된 연기를 그야말로 살기 위해 하는 걸 텐데 저들이 봤으면 참 답답했겠네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IS 동영상 많이 보셨죠? 그렇죠. IS에 잡힌 그 포로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북한이 저 왜 저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개성공단에 지난번에 우리 저 전면 철수했을 때 그때 네. 만약에 제대로 안 돼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잡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저거나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21살밖에 되지 않은 대학생이 무슨 네. 죄를 저질렀나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양강도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가서 네. 직원들만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붙어있던 정치 구호를 떼어냈다는 겁니다. 벽에 붙어있던 어떤 구호를 떼어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중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네. 스파이 목적으로 잠입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관광객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다른 공간도 아니고 호텔 안에 있었던 그 정치 구호가 무엇인지는 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어떠한 내용이 됐든 간에 호텔 안에 붙어있던 그런 어떤 종이 조각을 떼어냈다고 해서 저렇게
뭐 사형이라도 시킬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정말 상식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북한이 저 대학생을 통해 가지고 네. 노리는 거는 미국 정부 보고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자꾸 유엔 제재를 통해서 자꾸 북한을 엇박을 하고 네. 만약에 뭐 참수작전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네. 당신들 국민들 죽이겠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우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북한이 저런 저 기자회견을 할 때는 네. 당신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라까지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통상 보면 저렇게 우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네. 보면 담담하게 네. 기다기를 하는데 네. 그 경우로 막 울면서 호소하게 만든 것은 네. 저만큼 북한이 절박하고 저 모습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언론이 저 장면을 보도하게 되면 자 현재 자국민 미국인을 보호한 것만큼 미국 정부를 많이 움직이는 힘은 없는 건데 자 오바마 행정부 움직이시오. 그러니 제재를 좀 풀든 사람을 고위층을 보내든 평양 가서 대화를 하시오라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 형성되도록 만들자는 각국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네. 몇 번 봤습니다만, 자, 연출됐다고는 하지만 저 21살 청년의 상황이 참 딱하고 안 됐습니다. 북한은 계속 저런 일을 반복하고 있고 메시지는 보냅니다만, 어쨌건 지금 형성된 국제적 공조, 압박, 대오를 깨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이제 국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내놓습니다만 최근에 외교부 고위 관리가 내놓은 설명을 보니까 중국이 뭔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듯이 설명을 내놓는데요. 그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의 설명인데 네. 박근혜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 취임 3주년을 전후해서 열었던 세미나 발언이군요. 네. 그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는 전격적인 이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최고위층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위층의 결단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네.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통해서 네. 시진핑 그 주석으로 하여금 그 한중 간의 긴밀한 네. 관계를 그 소통하는 이러한 그 외교적 성과다 이런 그것을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최고위층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좀 단정적으로 말했다기보다는 좀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요. 자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자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태도 변화의 징후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사드 논의를 하라라고 한 게 이제 중국을 움직였다 그런 네. 자화자찬일 수도 있죠. 외교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네. 다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외교부의 대중 외교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 간에는 우호 조약에 의해서 자동 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조항을 우리가 국가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을 주중 대사로 보내놓고도 못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조항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도 있었는데 그거는 누가 바꿨는가 하면 네. 왜 푸틴 대통령 딸하고 이렇게 사귄다고 하는 해군 저 젊은이의 해군 아들이 있었죠. 해군 러시아 주재 모스크바 주재 해군 무관의 아들이 있었죠. 윤종구 씨의. 네. 그분이 바꿨습니다. 무관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네. 그 지시를 한 거는 권영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장이 당신 이거 하면은 장군 진급시켜주겠다. 제독 달아주겠다 해가지고 네. 열심히 뛰어갖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불검 사업에 의해서 무기를 사고 있는데 네. 무기를 들여오는 거는 군사동맹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하고 싸울 수 있는 북한하고 자동 참전하는 건 모순 아니냐라고 네. 하니까 러시아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보에서 가장 최고 책임자인 김장수 대사를 안보실장 보낸 사람을 보내놓고도 이걸 바꾸는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가. 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쏘니까 대통령이 변하면서 확 변한 이제 끝장 제재까지 이제 외교부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는 이렇게 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뛰어서 그 조항이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태열 차관이 네. 중국의 최고위층 결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한중 외교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작년 9월 달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그 중국에 그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뭐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완전히 네. 한국적으로 이제 기운 것으로 이렇게 막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지나친 그 기대론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진핑과 통화를
하려고 잘 안 됐죠. 그랬죠. 한 20일 동안 안 됐었습니다. 네. 그때는 또 실망론이 막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태열 차관 얘기는 실망론을 좀 불식시켜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가 한중관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부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결단한 중국의 결심이 바뀌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 그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현의 뉴스탑텐도 그 대목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점검해봤습니다. 역시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 함께했는데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